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14일 아침 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거의 급락을 했습니다. 1%대 하락을 했는데요. 요 근래 시장의 흐름치고는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실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했었고요. 오늘은 지표가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하루가 됐습니다. 미국 시장은 작년 12월 달에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를 강하게 피력한 후 시장 분위기가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금리 인하를 언제쯤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관전 포인트입니다. 제롬 파월이 작년 12월에 금리 인하 얘기했을 때 시장은 올 3월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가 제롬 파월이 다시 말을 뒤집는 발언을 하면서 3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 버리게 됐고 5월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5월에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표 중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 둔화가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오늘 새벽에 세부 소비자 물가지수가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장에서 0.2%죠. 전월 대비 0.2% 오르고 전년 대비 2.9% 정도로 예상하면서 둔화가 좀 많이 됐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2.9가 아니라 3.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 벽을 못 깼죠. 3% 벽을 깨면 금리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텐데 3% 벽을 못 깨면서부터 금리나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죠. 요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3%를 못깬 이유 중에 하나는요, CPI 가중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 CPI는 3% 밑으로 내려오지,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런가요?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2주 전에 90%였다가 어저께 67%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35%가 떨어지면서 금리라 5월은 어렵고 6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금리 인하는 일단 어차피 세 번은 할 거라는 게 거의 기존 사실입니다. 연준도 그 얘기는 계속 하고 있고요. 이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못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사업용 부동산으로 몸살을 앓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사업용 부동산 관련 뉴스가 제법 나오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는 분명히 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금리 인하 속도와 폭인데요. 연준은 세 번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말 많이 해야 될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좋을 때 빨리 금리를 정상화해서 기업들을 살려줘야지.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는 부동산으로 인한 또다시 문제. 과거 2007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시장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그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뭐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어쨌든 금리 인하를 세 번을 한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 6월에 한 번, 7, 8월에 한 번, 90은 못합니다. 그때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11월까지 할 수가 없을 거고요. 12월에 한 번, 이렇게 세 번이 나눠지기 때문에 5월에 하나, 6월에 하나, 아무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는데요. 시장은 분위기가 요상하게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치를 저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것 같은데요. 아마 미국에서는 다시 재해석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32%까지 오르면서 두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되네요.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소폭 올라서 77분 전까지 오르는 것도 특징이고요. 엔비디아는 한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목이 더 하락하면서 장중 시총이 3위까지 등극하는 상황이 됐고요. 알파벳과 아마존을 시총으로 제쳐버리는 상황까지도 나오네요. 2차 전지가 시장의 대세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엔비디아를 통해서 알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0.8%, 다우는 1.3%, 1.8%, 다우는 1.3% 하락했는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음봉이 정말 오랜만에 큰게 하나 나왔습니다. 이때 한번 나왔었죠. 또한번 나왔습니다. 장중한 때 얼마까지 빠져서 1.95% 빠졌다가 0.6% 정도 되돌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시장
이런 식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분산이더라도요, 이렇게 한 달 만에 분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소 5, 6개월이기 때문에 이건 더 가짜일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스닥도 오늘 장중할 때 2.45%까지 빠졌다가요, 0.6% 정도, 6.5%를 낙폭을 줄였습니다. 새벽 4시 정도에 가장 많이 빠졌었고요. 마지막에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분차트로 확인돼요. 분차트로 보시면 마지막에 올라오죠. 예, 1분차트인데 이게 3번 보시면은 마지막에, 그러니까 새벽 요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쯤 됐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 빠졌고요. 마지막에 되돌리고, 일정 부분 되돌리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야간 선물은 좀 많이 빠졌는데 우리나라 본 선물에 좀 얘기가 다를 수 있다, 뭐 그런 해석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서부텍사 중진류가 또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것만큼은 뭐 확실하죠.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를지 여기서 끝날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려오고 있는 90일선을 약간 돌파한 것이 의미가 있긴 한데요, 사실 유가가 더 상승하기는 부담스러운 게 미국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또다시 박스권을 유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율은 1,441원까지 올라갔어요. 1,441원까지 어저께 원달러가 국내에서 1,300 얼마였죠? 원달러는 1,328원 정도에 끝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28원에 끝났는데요, 41원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원달러도 일정 박스간에 갇혀있는 거는 똑같다, 뭐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이 이달 순매수 10년 내 최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월 기준으로 10년 내 최대를 했는데요, 이달에 벌써 14,100개 되지 않았는데 6조를 삽니다. 6조를. 그리고 코스피가 7거래 동안 6%가 올랐습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 어저께 3% 상승했죠. 어저께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뭐 3%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더 이상 상승을 못했는데요. 수급으로 보시면은 완전히 외국인이 계속 막 몰입을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언제부터 사기 시작하면 지난달 24일 전후부터 사기 시작해요. 요때가 어느 때냐면, 요때 별로 안 샀지만 요때부터 폭풍적으로 사기 시작하는데, 요게 뭐 정부가 기업 밸류업에 대한 발언을 한 다음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달에 아마 나올 거거든요. 이달 말 정도, 빠르면 다음 주 정도 나올 건데요. 미리 주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몇 년 동안 팔았던 금액의 절반 넘게 회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은 사는 거죠. 이게 왜 이러냐면, 일본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뛰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걸 도입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을 따라갈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상장 기업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한 67% 이상이 PBR 1도 안 됩니다. 대부분 뭐 은행주 같은 게 0.3, 0.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기관인데요. 기관이 사실은 몇 년 동안 약 54조 정도를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다시 사서 걷어들여야 돼요. 근데 지금 외국인은 같이 매도 되는데 외국인은 빠른 행보를 보이고 기관이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같이처럼 미국이 하락해서 주가가 눌리면 오히려 이들은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기관의 흐름을 좀 볼 필요성이 있고요. 개인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5조 매도 폭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개인들은 이달 들어서 뭐 엄청 팔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PBR들이 주가를 띄우면서 뭐 현대차라든가 SK나 기아차들이 많이 오르니까 고점 이익 실현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보자 판단 실수 같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시장 일각에서는 뭐 미리 선반영했다, 너무 PBR을 뭐 옥석가리 해야 한다,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지만 PBR은 자산가치 대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옥석가리 하는 것도 웃긴 거죠. 지금 이제 시작인 어떤 저 PBR주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익절하는 것은 아주 후회를 남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미국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국내에도 하락 출발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다른 양상이 흐를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